안녕하세요, 샤프입니다. 지난 2020년 말부터 시작된 우리나라 조선업계의 선박수주 랠리가 올해 상반기까지 거침없이 지속된 가운데 남은 하반기에도 광풍을 이어갈 수 있을지 업계의 기추가 주목됩니다. 국내 조선업 수주 강세를 견인하고 있는 빅3 조선사들은 올해 들어 현재까지 독보적인 수주 실적을 올리며 이른바 슈퍼사이클 도래의 가능성까지 조심스레 끌어내고 있습니다. 한국조선해양은 1월부터 현재까지 122억 달러 규모 140척의 신조선을 수주해 연간 수주 목표 149억 달러의 82%를 달성했습니다. 삼성중공업도 올해 현재까지 총 48척 59억 달러 물량을 수주해 올해 목표 91억 달러의 65%를 채웠으며 대우조선해양 역시 47억 1천만 달러 규모 총 33척 신조선을 수주 올해 목표 77억 달러의 61.2%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중형 조선업계 또한 올해 점진적으로 수주 재개 움직임을 보이는 양상입니다. 대선조선은 올해 상반기에만 총 21척 6억 6천만 달러 규모의 계약 성과를 달성했으며 STX 조선해양은 지난 3월 홍콩 소재 선주사로부터 수주한 5만 톤급 MR 탱커 계약 확정과 함께 일본 선주사와 6,600톤급 석유화학 제품 운반선 최대 세척 건조 계약을 체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러한 수주 강세가 남은 하반기에도 지속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 업계 분위기는 긍정적입니다. 영국의 조선해운시황 분석기관 클락슨 리서치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오는 2021년에서 2022년 기간 해상운임 상승과 대형 LNG 개발 프로젝트 본격화로 컨테이너선과 LNG 운반선에 견조한 발주가 지속되면서 연평균 1,227척이 발주될 것으로 예상한 바 있습니다. 국제해사기구가 이달 열린 MEPC 76차 회의를 통해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연간 2%씩 탄소를 감축하는 안을 채택, 기존 선대의 탄소 배출량을 2030년까지 40% 절감하는 데 합의한 점도 노선박 교체 등 전선종에 걸쳐 발주가 늘어날 발판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업계 관계자는 강화되는 환경 규제는 한국 조선사들에게 긍정적일 것이라며 연비가 우수한 한국 조선사들에 대한 선주들의 선호가 더욱 강화되고 탄소 감축을 위한 저속 운항이 추가 신조 수요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현존하는 선박 기술 가운데 해상 탄소 배출 규제 강화에 대응하기 위한 가장 합리적인 방안은 LNG 추진선에 추가 탄소 포집 장비를 장착하는 것이라며 한국 조선사들의 수혜는 당연하고 조선 기자재 회사들에게도 LNG 추진선 확대는 반가운 흐름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따른 세계 경기 회복을 배경으로 해운 물동량이 늘어나는 상황도 호재입니다. 올해 서방 국가들의 소비자 수요가 회복되자 특히 컨테이너 해운 시장에서 선사들의 적극적인 선복량 확장 노력이 펼쳐지면서 신규 발주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영국 런던 소재의 회사업계 데이터 제공업체인 베슬스밸류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체결된 컨테이너선 건조계약 금액이 163억 달러 규모로 2020년에 88억 달러 및 2019년 69억 달러를 합한 수치보다 높은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에 우리나라 빅3 조선사들 역시 적극적으로 신조시장 점유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업계 정보에 따르면 올해 현재까지 컨테이너선 부분에서의 3사 수주 실적은 한국조선해양 33척, 대우조선해양 10척, 삼성중공업 38척이라고 전해졌습니다. 한편 국제유가의 최근 강세에 힘입어 국내 조선업계가 올해 남은 기간 해양플랜트 부분에서 낙보를 전할 수 있을지 여부도 기대가 됩니다. 해저에 매장된 석유, 가스 등을 탐사, 시추, 발굴 생산하는 해양플랜트의 수익성은 국제유가의 흐름에 비례합니다. 현재 브라질 페트로브라스의 P80 FPSO 추가 수주를 놓고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이 수주 경쟁 중이며 삼성중공업도 현지 생산법인이 있는
나이지리아에서 해양플랜트를 수주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지난해부터 관심을 모으고 있는 카타르의 대규모 LNG 운반선 발주 프로젝트도 하반기 가시화될 전망입니다. 카타르 국영석유회사 카타르 페트롤리엄은 2020년 6월 LNG선 발주 권리를 보장하는 약정서를 체결하고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및 대우조선에 향해 각각 최대 45척씩의 LNG선 인도선표를 예약한 바 있습니다. 이렇듯 올 하반기에도 한국조선의 수주 랠리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